이제 5세트까지 넘어오면서 남자 단식 경기 11점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튀르키예 찬차팍, 베트남의 응모딘나잉 두 선수의 대결. 1세트에 이어서 펼쳐지네요. 1세트는 뭐 두 선수가 1대1 대결을 한 건 아니지만 응모딘나잉 선수는 한 점 득점, 찬차팍 선수는 석점 득점. 자, 속도감이 있어서 나쁘지 않죠? 네, 들어옵니다. 자, 다음번 포지션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맞은 초구가 거의 보기가 드문데. 그렇죠, 이 포메이션에서. 네, 잘 맞았습니다. 네, 지금 칠 때 임팩트나 속도감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이제 두께를 좀 많이 쓰면서 좀 과감하게 처리를 하니까 일목적고자 아래까지 내려간 거죠. 길게. 아, 이번 공도 좋습니다. 찬차팍 선수가 생각보다 공의 출발 스피드가 좀 전체적으로 빠른 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초구를 칠 수가 있군요. 자, 단식에서 4승 4패, 뭐 50%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거든요. 예. 아, 옆돌리기. 이 좋은 공을 놓치는데요. 너무 아깝네요. 예. 네. 1세트에서도 찬차팍 선수가 일목적구 저 장쿠션에 붙어있는 좀 먼 거리에 옆돌리기, 그때도 두께가 좀 안 맞아서 놓쳤잖아요. 네, 그렇죠. 장모딘나이 선수 뒤돌리기로 갑니다. 두껍게 이대로. 아, 넘어가죠. 실렸어요. 예. 아. 자, 저렇게 스핀샷 비슷하게 나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밀고 들어간 느낌이었죠. 그렇죠. 두껍게 맞으면서 스핀이 그냥 제대로 걸려버리는 바람에. 예. 저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던 공 같았는데. 얇은 두께 뒤돌리기. 튕겨서. 오, 아하, 들어오네요. 이번엔 쉐퍼샷. 되돌리기, 뱅크샷. 약간 모자라요. 예. 안 들어가긴 했지만 공 하나하나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찬차팍 선수. 자, 응고딘나이 선수에게도 득점 만들 수 있을 만한 배치 찾아왔습니다. 네. 자, 두께를 얇게 가거나 아니면 조금 두껍게 가서 완전히 포쿠션으로 가도 되는데. 얇게 자, 쳐서. 얇게 쳐서 5로 좋습니다. 네. 응고딘나이 선수 5세트 첫 득점.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조금 전 공에 비해선 훨씬 부담이 덜하죠. 성공. 연속 득점. 편안하게 칠 수 있는 뒤돌리기였고요. 네. 공 자체는 편안하게 칠 수 있는데 포지션까지 따라오지는 않는 공이었네요. 그렇죠. 그럴 거면 차라리 공은 약간 불편해도 포지션을 놀릴 수 있는 배치가 선수들 입장에선 나았겠네요. 네.
항상 이제 비켜치기 직접 3로 보는 방법과 이건 세워치기로 가나 본데요. 네. 네, 세워치기로 아래쪽 코너 쪽을 향해서 갔는데. 네. 공을 맞든 안 맞든 내 공은 돌아서 멀리 다시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키스가 나면서 멀리 가진 못했고 그래도 찬차팍 선수에게 공은 애매하게 갔습니다. 자, 대회전 큐가 좀 하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아예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풀려서 자 갔습니다.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좀 길겠다 싶었지만 나오면서 맞는 이게 네. 쿠션 수를 더하면서 계속 짧아지는 그런 테이블의 효과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한참 길어 보였는데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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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 보니까 결국은 잘 들어갔습니다. 옆돌리기 침착하게 처리했고요. 네. 5초 남기고 타임아웃. 아, 이 공도 두껍죠? 아, 들어갑니다. 자, 공이 들어갑니다. 갈수록 짧아지게끔 컨트롤을 한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짧게 진행이 되네요. 네.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 거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뭐 테이블 특성을 잘 이용해서 잘 처리를 했네요. 네. 네. 3연속 득점. 이번에는 4연속 득점. 자,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점수가 넉 점밖에 안 됩니다. 네. 자, 이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예. 이제 2라운드 1위로 일단 블론 리조트가 올라가는데요. 2라운드 하나 카드와의 경기 4대 2 승리, 크라운 헤트와의 경기 4대 3 승리, 하이원 리조트와의 경기 4대 2 승리, 웰뱅에게는 3대 4로 패배하면서 현재 승점을 9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기면 12점. 자, 이번엔 두툼하게 밀고 네. 들어가면서 자, 풀리고 좋아요. 들어갑니다. 석점 남았습니다. 5점짜리 장타. 공이 계속 괜찮게 오는데요. 네. 힘한 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자연적으로 계속 포지션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찬차팍 선수의 장점이네요. 가볍게 톡톡. 네. 그리고 승점 3점의 문도 톡톡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형태로 공을 한 4개쯤 치고 있어요. 거의 이제 저 테이블에서의 0점이 확실하게 잡힌 듯한 그런 네. 모습이죠. 찬차팍 선수가 이거 집에 갈 때 이 테이블 좀 갖고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파란 공을 보다가 노란 공을 다시 보고 대회전으로 가네요. 와, 이걸 꺾었어요. 길게 옆으로 눕나요? 눕네요. 네. 출발각이 약간 엇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순간 너무 얇게 맞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
충분했군요. 오늘 5세트 경기 중에 가장 속도감 있는 진행, 가장 화끈한 연속 득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치 네. 포인트. 자, 이제 3이닝이거든요. 예. 원뱅크 걸어치기. 걸렸고. 예, 여기서 또 넘어. 짧아지는 코스. 아, 조금 부족하네요. 예. 아주 조금 길었을 뿐. 네. 정말 잘 친 공. 공 놓치고도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자리로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또 제일 많은 하이런이 바로 이 7점이에요. 예. 오래간만에 아주 속 시원한 이닝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한 점 참 치기 힘듭니다. 응모딘나이 선수. 1세트에서도 많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자, 강하게 치면서 짧게 만드는 키스만 거. 한다면. 자. 네. 강력한 한 방으로 반격을 시작해 봅니다. 멋지게 들어갔는데 뱅크샷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죠. 네. 다음 공이 멋지게 들어간 거에 비해서 뭐 아주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지. 자, 파란 공의 두께가 또 잘 맞아야 돼요. 정말 속상하겠습니다. 네. 예. 과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 것인지. 뒤돌리기 최고로 한번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각인가 점검이. 자, 방향을 또 바꿨네요. 세워서. 오, 이거 자 방향 비슷해 보이는데요. 옆으로 너무 많이 뺐어요. 네. 옆으로 퍼져주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응모딘나이 선수에게 다시 한번 뱅크샷. 다시 한번 3뱅크. 앞공 흰 공부터 맞고. 이번에는 또 짧아요. 네. 세 번째 매치 번. 일단 배치 포인트가 쉽게는 가지 않고 있어요. 네. 찬차박 선수는 공부터 바라보고 있는데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강하게 같아요. 강하게 치면서 예. 네, 튀어나올 수 있는 공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아 억제가 너무 됐죠? 네. 좀 과했다는 얘기예요. 찬차박 선수도 지금 약간 흥분이 아직은 올라가 있는 네, 상태인 것 그래요. 같네요. 앞으로 밀고 나가려는 힘이 끝까지 살아있네요. 이번에는 원뱅크입니다. 지금 세 번째 연속해서 뱅크샷을 두드리고 있는 응모딘나이 선수. 이번에는 원뱅크 넣어치기. 와, 키스가 났는 살짝 난 것 같아요. 예, 키스가 났는. 네, 벗어납니다. 예.
차라리 한 점짜리 공이 어려워도 확실하게 서 있으면 그걸 치겠는데 공이 이렇게 오면 다른 걸 칠 방법도 없고 홍문나 선수에게 공이 너무 찬차박 선수도 지금 예. 쉬운 공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찬차박 선수가 나머지 1점을 굳이 저렇게 풀어치려고 할 게 아니라 저럴 때는 이제 같이 한번 수비 쪽으로 한번 네, 되는 것도 필요하죠. 돌다리를 두들기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은 또 수비도 마땅히 또 칠 것도 없어요. 예. 무서운 기세로 3이닝 만에 10점을 쳤던 찬차팍 선수 그 뒤로 3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공모디나이 선수가 옆돌리기 라인을 잠깐 살펴본 건가요? 아니면 뒤로 돌려치기를 코너를 바짝 돌리는 라인을 살펴본 걸까요? 왜 딱 들어온 라인이 지금 딱히 보이질 않는데 비껴치기 세워치는 공이 가장 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키스는 피했고 자 이러면 들어가 줘야죠. 네, 좋아요. 아 이것도 또 바짝 쓰네요. 예. 자 회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갔는데 힘이 빠지면서 지금 마지막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각도가 보입니다. 네. 오딘나이 선수가 1세트에도 이렇게 마지막에서 쿠션에서 회전 안 받아주고 탁. 튕겨 나오는 것 때문에 순간 하고 나서 안 풀렸거든요. 그렇죠. 당점이 조금만 올라가면 힘이 빠지고 회전이 빠지는 순간 생각보다 좀 많이 친다라는 네. 그런 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점. 자, 셰퍼샷 이번에는 확실하게 걸렸어요. 네. 마지막 한 점. 앞에서 풀지 못했던 숙제를 해결하면서 채워 넣었습니다. 찬차팍 선수 팀의 승리 4대 1을 완성하는군요. 모두가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제대로 하자고 엄상필 선수가 나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이제 2라운드 선두를 올라가는데 오늘 또 송태민 선수의 개인전 출전을 기다리는 많은 팬들이 조금은 섭섭하겠지만 예. 일단 뭐 팀의 승리로 그냥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번 시즌 6세트 나와서 6승 3패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게 흘러가고 양 팀의 선수들이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할 때 6세트에 나온다. 아무리 강자라도 안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선태박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찬차박 선수가 이제 평상시보다도 프로에 들어와서 이렇게 큰 활약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조금씩 적응해 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 에버리지나 득점 성공률, 승률 그렇게 돋보이진 않았고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했던 찬차박 선수지만 이번 시즌은 에버리지는 대동소이하지만 승률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팀에게 참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나와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게 확실히 이제 블루원 리조트의 천사 중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발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일을 해야 된다. 엄상필 선수가 발 맞춰서 해야 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잠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